자, 안녕하세요. 14강의 1번 무관한 문장이고요. 이거는 제가 자료로 모으고 있다 하는 거 여러분들 후배들한테 좀 알려주시고, 우선 여기 보면은 통계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와 달리 통계나 이런 데서 무작위 표본 추측,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는 뭐냐면 무작위라는 이 단어 자체를 얘기합니다. 랜덤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 근데 단어 자체를 이제 통계에서 표본 추출을 할 때 모집단의 모든 구성원이 선택될 가능성이 동등하다는 의미인데 한정된 모집단의 특정 조건 때문에, 여기서 같은 무슨 얘기냐면은 실제 이제 읽어보고 갑시다. 그냥 한정된 모집단의 특정 조건 때문에 무작위 표본 추출이란 사실상 쉽지 않다. 그 여기서 한정된 모집단이라는 이 부분 자체가 결국 뭐가 되면은 이 바이어스가 개입되어진 상태다. 그러니까는 뭐 무슨 통계 조사를 한대, 근데 서울에서만 했어, 아니면은 강남 대치동에서만 했어, 학생들 대상으로 한대 가령, 이러면은 이게 그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는다. 그럼 이미 강남 대치동이라고 하는 그곳 자체가 학습에서는 이미 앞서 있기 때문에 일반 고등학생 반응하지 못한다. 뭐 이 정도로 이제 보면 됩니다. 뒤로 가서요. Random sampling doesn't mean. 랜덤 샘플링을, 그러니까 이제 무작위적인 표본 추출이라는 것이 의미하진 않아요. Just choosing the people to participate in the study has a, 뭐야, haphazardly. 여기서 haphazard라는 얘기는 그 이제 되는 대로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발적으로라는 표현이에요. 우발적이라는 게 그냥 되는 대로라는 표현으로 본다.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 경우에 haphazard라는 것이 이게 랜덤이라는 의미 자체를 대신해서 그냥 이제 쓴 거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연구에 있어서 우발적으로 그 연구에 이제 참여하도록 하는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분 보면은 뭐야? 이 부분 자체가, 여러분 그냥 한번 봐보세요. 이 부분 자체도 빈칸으로 가는 거는 지금은 가능해져요. 그죠? 가능해지는 구조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뒤에가 좀 더 나은 게 뭐, 그래서 어떻다는 거라는 거, 해결책이 뭐냐라는 거, 뭐 이런 식이 나올 수 있으면 그 부분이 더 중요해지는 거고.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meaning of the word random in everyday use. 그래서 이제 between이 나왔으니까 between A and B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게 무엇과 차이가 있냐면, its meaning in statistics and research method. 근데 이제 그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과는 의미의 차이인데, 단어 랜덤이라는 게 일상적인 이제 사용에서의 이 의미와 또 어떤 의미냐면, 그것을 통계치라든가 이 연구 방법에서 쓰는 경우에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스태티스틱스가 이게 이 통계학이 될 때는, 학이 될 때는 이거 자체가 단수가 되고요. 통계치라는 게 있어요. 또 통계치 그러면 이거는 복수가 된다. 이 경우 주의해서 쓰란 말입니다. 정부의, 그러면 정부의 통계학이 아니라 정부의 통계치들 이렇게 나올 때는 복수로 받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학문 얘기가 아닌 경우에는. Random sample is a sample. Random sample라는 것은, 표본 추출이라는 것은 샘플인데, 어떤 샘플이냐 하면은 어법 볼 때 이는 이런 샘플이다 하는 거죠. Every member of the population has an equally like chance to being selected for the study. 그래서 이제 똑같이죠. 그래서 그 각각의 구성원들, 인구에서의 각각의 구성원들이 똑같이 가능성이 있다 하는 거죠. 그 가능성이 있는데, 무할 가능성이냐면 여기서도 이제 수동형이 된다는 거 알겠죠? Being selected, 선택되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연구에 대해서. And that isn't as is as it sounds. 그렇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하는 겁니다. As is 이제 쉽지가 않다. 나까지 포함해서 들리는 것처럼 쉽지는 않다 하는 거죠. Most sampling methods will unconsciously favor some people. 그 대부분의 이 sampling 방법은 무의식적으로 favor. 여기서 favor은 선호한다 하는 의미가 되면서 뭐가 되냐면 어느 쪽 한쪽에 호의를 베푼다 하는 식이 돼요. 그 여기서 이제 선호한다라고 그냥 보면 되겠죠. 어떤 사람들을 선호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뭔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대치동에서 하려는다, 목동에서 하려는다, 중계동에서 하려는다, 뭐 이런 식이라는 얘기예요. And not others.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 다른 사람들은 선호를 안 하고, 이 정도로 보면 되죠. 뒤로 갑니다. Picking names and random out of telephone directory. 이놈이 지금 주어가 되고 지금 동사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름을 선택하는 거죠. 무작위로 이름을 선택하는데 전화번호부입니다. 전화번호 책에서 무작위로 이름을 선택하는 것은 means that 대대하는 걸 의미합니다.
people, 사람들. 여기서 후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그냥 여기까지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사람들이 이렇다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who X, X directory와 who don't use a landline. X directory라는 게 전화번호부에, 요즘에 전화번호부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 전화번호부가 이렇게 두꺼운 게 있어요. 전화번호부에 지금 등록이 안 된 사람 얘기, 안 된 사람이거나 혹은 여기서 랜드라인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일반 전화를 얘기를 하는 거죠. 휴대폰이 아니라 일반 전화, 그러니까 땅으로 매설되어 있는 전화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are not going to be included. 그래서 not 해서 included. 이렇게 나옵니다. 어디로 갔을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포함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위 샘플 추출이라는 것이 사실상 무작위라고 하기가 힘들다 하는 거예요. In a psychological study, 한 이제 심리학 연구에서 they could introduce a bias. 근데 이제 그것이 여기서 대시라는 것은 뭐냐면 이 앞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이 대시는 뭐냐 하면 이 앞 내용을 가리켜요. 그래서 위치로 쓴다든가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어법일 때 주의해라 하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앞 내용. 그래서 그 전화번호에 누락되거나 뭐 이제 뭐 이런 거. 이것이 인트로듀스 바이어스. 그래서 편견을 개입시킨다. 그럼 여기서 바이어스라는 것은 앞에서 봤던 뭐하고 왔다? 페이버의 개념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이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인트로듀스 바이어스. 핵심 단어는 이 바이어스라는 단어로 보면 됩니다. Because 왜냐하면은 Those people may be different from others in some important way. 예를 들자면은 이 그러한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포함 안 된 사람들을 보면 되겠죠. 그러한 사람들이 어쩌면은 다른 사람들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어떤 중요한 게 이제 의미나 방식에 있어서 by being younger 이제 뭐함으로써 하면 좀 더 젊다든가 혹은 or more suspicious of stranger. 그래서 이제 좀 더 낯선 사람한테 이제 어떤 그 의심을 한다든가 아니면 좀 젊은 사람에 대해서 뭐 이제 좀 그 뭐 한다든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됩니다. 부교재 정보를 모집하고 있다. 아, 한 번.